충주와 가까운 진천 선수촌. 몇 개월 전부터 합숙에 들어간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주 경기장에서 있을 첫 훈련. 훈련 준비는 일단 자외선 차단부터.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네. 햇빛이 너무 강했고요. 이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고. 안 그러면 좀 피부가 안 좋아져갖고, 네. 근데 하루 종일 밖에서 훈련하면, 네. 발라도 소용없지 않아요? 아, 그래갖고 좀 좋은 걸 많이 써요. 좀 비싼 걸, 네. 잘 안 발라요. 왜요? 남자가 까무잡잡한 맛도 있어야지.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피부 관리한다고 발라져 있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래도 피부는 좀 신경 써야죠.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대회. 그만큼 대표팀은 기대도 또 결과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1분이랑 허비하지 말고 알았어? 네. 사이드 흥이 언제요? 오전 훈련은 2km 구간을 익히고 새로운 경기장에 적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감독, 코치진도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 선수들을 지도하는데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발바닥이 어깨에 또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에. 몸에 힘이 들어가서 지금 손을 봐요. 조정은 수상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결승선을 등지고 뒤로 가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코스를 익히고 물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힘차게 노를 저어가던 여자 4인승 배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얘기해 바닥이야.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롱은 다 끝났지, 양보. 네, 롱은 다 탔어요. 이상 선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이게 오래 앉아 있으니까 또 이게 힘점이 안 맞으니까요. 그게 부상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부상을 동반하게 되는 훈련. 하지만 큰 대회를 앞두고 훈련 강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대표팀의 경쟁 상대는 신체 조건이 훨씬 뛰어난 유럽 등 서구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선수들과 기량 차이는 많이 나는 편인가요? 네,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저변에서 밀리는 것, 타고난 뭐 심장이라든가 신체 조건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밀리죠.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훈련, 또 훈련뿐입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 물병. 네. 감사합니다. 아, 아프다. 그렇게 오전 훈련이 끝났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땀이에요. 어디요? 여기요. 고여있는 거. 고여있는 거요? 100% 땀은 아닌데. 네. 땀이죠. 반, 땀이 물반. 많이죠. 땀반 물반이죠. 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날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 탄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30km 정도 탔는데. 하나, 둘, 셋.